도버는 도버 해협에 면한 항구 도시다. 프랑스와는 불과 34km 떨어져 있어 자연스레 영국과 대륙을 잇는 현관이 됐다. 오늘도 도버 항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화물들이 분주하게 드나든다. 사람들이 처음으로 영국을 만나던 곳 도버에서 이번 여행을 시작한다. 항구를 등지고 좁다란 벼랑길을 걸어간다. 가는 길도 만만치 않지만 지나온 길은 더 아찔하다. 저만치 작아진 사람들 발 아래로 도버의 하얀 절벽이 눈부시게 다가온다. 사람들은 푸른 초원 위를 걸어 절벽을 찾아간다. 그 사이로 이름 모를 나무들이 거친 바닷바람에 맞서 힘겹게 서 있다. 이제 절벽이 가까이 보인다. 이 절벽은 약 7천만 년 전 바다 미생물의 시체들이 쌓여 만들어졌다.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영국의 풍경이 됐다. 그들에게 해발 110m에 이르는 하얀 절벽은 희망이자 넘어야 할 장벽이었다.